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준 팀장님. 자,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 요즘에 움직임이 다시 활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아가 이제 EV9에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하반기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식 제네시스 G90에 레벨 3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적용 시점을 뒤로 밀었죠. 그러다 보니까 EV9에 레벨 3 기술이 먼저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HDP 기술 적용에 따른 편의성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HDP는 그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또 앞차와의 그 안전거리를 또 유지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고급 세단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포티투닷은 자율주행 플랫폼 이용자 확대를 통해서 외형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죠. 자사가 개발한 서울시 자율주행 통학 플랫폼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4개월 만에 이용자 2만 명을 뚫어냈습니다. 또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이 포티투닷에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을 했죠. 그만큼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성장성을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테슬라는 연내 완전 자율주행차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자율주행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 언급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이제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공정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 차량 생산 본격화에 따른 전장용 카메라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현재 출시 중인 자율주행 차량 2단계가 대체적으로 적용돼 있거든요. 카메라는 약 5개 내외가 적용돼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 3 수준에서는 카메라 장착 대수가 당연히 증가하고요. 궁극적인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벨 5 수준에서는 10대에서 20대 정도의 카메라가 장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카메라 업체의 외형 성장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을 비롯한 국내 다수 기업을 고객사로 미리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사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바닥권 탈피를 이제 막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안착을 시도하는 흐름이고요.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눌림을 보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위치 2만 원 초반대는 깨지 않고 좀 재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니까 눌림 구간을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23,300원 이하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8,000원 매물대가 많은 구간까지 잡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주 중에서 카메라 업체 퓨런티어 알아봤고요. 목표가 2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조선주가 턴어라운드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뭐 상당히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됐는데요. 올해는 영업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1분기에 지금 기업 실적들이 뭐 상당히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분기 흑자 전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아직까지 흑자 전환하기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4월 달 수출이 전년 대비 59% 증가한 16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수주한 LNG선 운반선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되면서 관련된 수출 증가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출 금액이 57억 달러를 기록을 할 만큼 전년 대비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수주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조선사의 1분기 수주 규모가 259만 CGT로 해서 뭐 올해 목표에 전 세계의 한 37% 정도의 수주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NG 운반선 및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들의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선박 신조선 가격도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클락슨 신조선 가격 지수가 4월 기준으로
165.56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1.87포인트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조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수익성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원화 환율도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수익도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조선주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게 대우조선 해양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22년 만에 새로운 대주주를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뭐 일단 1분기 때는 영업 적자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만 뭐 2분기 이후서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그룹으로 이전을 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1년도 이후에 수주한 선박들의 인도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 개선도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그룹의 이제 방산 산업을 뭐 미래 성장 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이런 뭐 방산 산업의 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 군항 관련된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시너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관련된 수익도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71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58만 주를 매수할 만큼 기관 연기금이 꾸준히 관심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10만 주 정도 순매수했다라는 점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주가가 상승을 했다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한 26,500원대 이하 뭐 오늘 가격 정도 되면 뭐 분할 매수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은 22,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조선주 중에서 대우조선해양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